갈까? 아직 많이 쉬어야지. 김장아, 무슨 좀 차려와. 너무 짖어서 모든 개들이 따라짖기 때문에 다른 집들한테도 민폐고. 알았어, 알았어. 산책 내내 짖네요. 알았어, 알았어. 계속 짖네요. 아, 그만 좀 해. 아, 집에 갈 거야. 집에 가. 왜 딸 보호자님만 산책을 시켜주신 거예요? 안 시키니까요. 시켜달라고 해도 안 시키니까요. 안 시키니까요. 아야, 나는 제가 산책을 안 시키는 이유가 동네 창피해서 못 데리고 나가겠어요. 너무 지지니까. 사람만 보면 달려들고 막 기저대니까. 산책 같은 경우는 저랑 나가면 걷질 않아요, 아예. 걷질 않아요, 아예. 네가 줄을 잡아. 아니, 나한테 온다니까, 계속? 이거 봐, 아, 아. 아! 아. 아, 나 진짜 아파. 아드님한테 그러네. 아파, 씨. 저한테 안겨서 갈라 그러고 또 안 안아주면 또 물고 이래야 조용하지. 뭐 저는 데리고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못 하고 있는 편이죠. 집착이 심해가지고. 창피해서 데리고 나갈 수가 있냐? 너무 짖으니까요. 아, 각자 다른 이유가 저는 간장이를 잘 키우고 싶거든요. 유난이라고 생각하면 유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가족이 많은 집에서 단 한 번도 하루에 못 나간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전 죄책감이 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4명이니까 제가 3일 할게요. 원래 하던 대로 3, 4일 제가 할 테니까 좋아하는 풀숲에 좀 뛰어다니게 해줬으면 좋겠고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. 딸의 소망이 거창한 게 아니네요. 아, 우리 집에 제일 못난이 연은정이. 근데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은 간장이도 행복하게 네가 더 잘해줘라. 간장이에게도 한마디. 간장이요?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게 뭐합니까? 아, 훈련 열심히 해서 아, 간장이 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뭐. 연간장, 너는 참 발랄하고 이쁘다. 고칠 거는 많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. 됐습니다. 그만 찍으려니까 그분. 아우.